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바로 무한 부스터 모드. 이 모드를 진짜 거의 아무도 안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매칭만 잡는데 10분 넘게 걸린다고 하는 맵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방을 만들고 한번 기다려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 자, 일단 모사를 좀 초대해 주고요. 일단 계속 기다려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오! 들어왔어요, 한 명. 김민호 민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 두 명. 오, 두 명. 아, 이거 아니지. 아! 아, 잠시만. 아, 두 명 다 나갔어요, 일단. 아, 다시 기다릴게요. 무브가 인기가 진짜 없네요, 여러분들. 와, 무브 인기 싫어하냐? 진짜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아, 그냥 네 명에서 시작할게요. 자, 한번. 오, 일단 첫 판. 해적 숨겨진 보물맵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 떨리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의 맛은 어떨지. 드래프트 한 번만 차거든요? 촙. 그렇지. 오, 이게 무브인가? 오, 부스터가 남아 돌아, 그냥. 오, 이게 무브인가, 이게? 야, 연습하긴 좋은데, 맵 연습하기는? 야, 맵 연습하긴 좋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좋아, 맵 연습하기는. 쓰리핑거 잠시 써주고. 부딪혀, 상관없어. 부딪혀도 됩니다. 무한부서기 때문에 부딪혀도 돼요. 부딪혀. 상관없어. 야, 맵 좋은데, 이 모드? 무한부스 좋아요, 일단. 맵을 연습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맵 연습할 때 좋은 것 같네요. 아! 아이고, 괜찮아요. 아, 일단 4명의 사고에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 이거 무브인데 올리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모사가 맨 뒤에 있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달려보고 있습니다. 무브가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맵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연습하기 좋네. 모드 자체가 그냥 맵 연습하라고 만든 모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왜 이렇게 없냐? 되게 좋은 모드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드인 것 같긴 한데요. 인기가 굉장히 없네요, 인기가. 일단 이런 식으로 1등을 할 것 같은데. 아 실수. 괜찮. 난 무브를 해도 똑같냐, 기록이? 부스터 채운데 똑같아서 그런가,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무브를 한번 해봤는데 재미는 없어요. 부스터 채우는 맛이 없기 때문에 재미는 없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에서 스타트. 자, 4명에서 스타트 갑니다. 가볼게요. 여기서 깔끔하게 촥. 무한부스터라서 라인을 깔끔하게 타야 되는데. 아! 부딪혔어. 아! 막아? 여기서 옆으로 촥.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오, 모사. 여기서 차이 나죠, 이제? 갑니다. 드래프트 빨린다, 이거. 여기서부터 차이 납니다.
여기서 여기로. 그렇지. 아! 괜찮. 괜찮습니다. 무한부스터 모드 굉장히 재밌네요. 달리는 맛이 있네, 이게 또. 달리는 맛이 있네, 달리는 맛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달려봤고요. 상당히 재밌어요. 달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다음 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맵은 지그재그 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채워주고 바로. 드래프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은. 이런 식으로 채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됩니다. 무한부스터 모드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렇게 다녀도 돼요. 저쪽에다 복구가 돼가지고 부스터가 무제한이라. 그렇지. 부딪혀도 됩니다. 복구가 돼요. 부스터가 무제한이라. 요런 게 또 무브의 재미지. 부스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드래프트로 맵을 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요런 게 바로 무브의 재미. 부스터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 이제 카트라이더의 재미를 못 느끼겠다. 카트라이더가 재미없다. 나는 부스터를 못 채운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무한부스터 모드 재밌어요. 부스터가 계속 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이 모드를 하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부스터 안 차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재밌겠죠. 점차점차 이제 라인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모드 같아요, 이것도. 무한부스터 모드 라인 외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맵이네요. 이렇게 부스터 안 쓰고 달려가줍니다. 최대한의 최소한의 드래프트로. 아, 실수.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무브지. 상당히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이것도 많이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기 좋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음 판도 한번 해볼게요. 무한부스터. 자, 인기 없는 무한부스터 모드 이 모드 한번 이 맵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맵은 부스터가 무한이면은. 아, 뭐야, 보셨나요 방금? 와, 뭐야, 나 직방으로 맞았어 이거. 와, 차 뒤틀린다 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을 저걸 따라잡는 용도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잡는 걸로. 처음에 보셨나요 님들? 저 차 다 부서졌는데. 나 처음에 완전히 완전 그냥 처음에 직부 맞아가지고 차가 다 부서진 상태예요. 일단 라인 타주는 게 중요한데 괜찮습니다. 부스터가 무한이라서 부딪혀도 돼요. 거의 다 잡았죠? 자, 라인 타주면서. 그렇지. 자, 실수하셨고 안녕히 계세요. 초반에 망했지만 그래도 이 무한 부스터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카트하는 맛이지. 이렇게 부스터가 무한이면은 이거 맞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 무한이라고 너무 재밌는데 이거. 달리는 맛이 있어요. 부스터 채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재미는 없어지니까 좀 그렇긴 하다. 근데 부스터 채우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부딪혀도 괜찮아요. 무한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한 부스터에서 즐길 수 있는 예 하나의 즐거움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라인 타는 게 지금 그냥 개인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라인 타가지고 제가 완전 똑같네요. 그냥 하는 거 보면은.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무한 부스터 모드 한번 즐겨봤고요.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모드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